안녕하십니까. 득점 리더입니다. 오늘은 이제 플랭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랭크는 이제 코어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죠. 이제 코어라 하면은 이제 우리의 뭐 말하는 이제 몸통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통을 이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호흡을 통제할 수 있어야겠죠? 호흡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팔다리에 힘을 전달하는 방법들을 배워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랭크 이제 다들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땅부터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이런 이제 벤치나 뭐 약간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하다가 괜찮으면은 땅에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벤치가 있다는 가정하에 쭉 내려가서 이제 이 벤치의 넓이는 우리의 등을 이렇게 모았을 때 약간 딱 편하게 딱 어깨 너비 잡았을 때 어깨 끌어내리고 등 모았을 때 좀 이따가 이제 어깨를 가슴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약간 살짝 등으로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벌어지거나 너무 모이면 안 좋으니까 등을 걸 수 있는 정도로 가져와서 딱 어깨 너비 딱 잡고 등을 걸고 이 정도에서 살짝 팔꿈치를 이게 풀리지 않게끔 가슴 들면서 살짝 꺼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등을 걸고 팔꿈치만 살짝 대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다리를 쭉 뒤로 보냅니다. 어디까지? 이제 팔꿈치랑 어깨가 거의 일자가 되는 선상까지 해서 다리를 보내는 거죠. 골반 너비 보내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허리를 이렇게 꺾고 있죠. 꺾고 이제 등을 말고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허리를 아치 형태 보내는 게 아니고 골반 너비 쓴 상태에서 밑에서부터 하나씩 즉 이제 엉덩이부터 잡아야겠죠? 엉덩이를 뒤로 말면서 힘을 꽉 조져줍니다. 엉덩이 힘을 쭉 준다는 느낌. 엉덩이 힘이 이제 아직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뭐 힙스러스트나 힙브릿지 동작을 통해서 엉덩이 힘주는 걸 먼저 하고 이 플랭크 동작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엉덩이나 이제 밑에 부분을 잡지 못하면은 이 부분이 해야 될 역할을 또 이제 허리를 과하게 꺾어서 잡고 있겠죠? 네. 허리에 과신전을 버티는 게 아니고 엉덩이 잡고 배에 힘을 주는 게 이 플랭크의 핵심이다 보니까 엉덩이 힘주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엉덩이 힘준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배에 호흡을 마시고 배를 약간 한번 살짝 수축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꼭 약간 힘준 상태에서 어깨 뒤로 모으고 살짝 팔꿈치로 등을 밀어준다 생각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거의 이제 어깨 선상부터 해서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는데 그 선상에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를 뒤로 말고 수축하고 배에 호흡을 채워서 엉덩이 말면서 배도 같이 수축하고 딱 같이 잡고 가슴이 열린 상태에서 등은 뒤로 잡고 살짝 밀어주는 거죠. 약간 몸통, 이 겨드랑이 쪽 밑에부터 해서 갈비 쪽 약간 민다는 느낌, 팔꿈치로 지면은 민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민다는 느낌을 너무 세게 주고 있으면 어깨로 버틴다는 느낌이겠죠. 어깨가 빠져서. 근데 그 느낌이 아니고 여기 몸통 부분이 민다는 느낌 주고 배는 힘을 준다는 느낌 그리고 엉덩이는 힘을 준다는 느낌 이 세 가지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엉덩이, 배, 그리고 등 이런 식으로 엉덩이 힘 주고 호흡을 채워서 배 힘 주고 등 뒤로 모아서 한번 살짝 팔꿈치 밀고 지면 밀고 여기서 버티는 거죠. 엉덩이, 배, 등, 엉덩이, 배, 등, 엉덩이, 배, 등 허리가 이제 엉덩이 풀려서 허리 꺾이거나 등이 풀리면 안 됩니다. 계속 엉덩이 잡고 있고 등 밀고 있고 배 힘주고 있고 이 세 개가 되는 가정하에 30초든 1분이든 이렇게 늘려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되면은 지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이런 바닥에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이제 누운 상태에서 어깨 팔꿈치도 아까랑 똑같죠? 팔꿈치도 똑같이 약간 잡은 상태에서 이제 어깨 선상이랑 팔꿈치랑 이제 땅이랑 거의 일자로 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끔 위치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잡는 거죠. 엉덩이부터 해서 배, 가슴 다리를 이제 편하게 골반 정도 넓이 쓴 상태에서 들었을 때 엉덩이 힘주고 배 힘주고 엉덩이는 이제 후방을 말아서 긴장을 준 상태에서 배 호흡 채우고 멈추고 꽉 약간 살짝 수축한 느낌 들겠죠. 그 상태에서 팔꿈치로 이제 어깨가 찌그러지지 말고 내가 이제 등을 이용해서 밀고 있어야 된다. 민다는 느낌. 쭉 민다는 느낌.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서 호흡 채운 상태에서 엉덩이 딱 힘주고 그대로 이제 배에 힘을 주고 등 모으고 쭉 밀어주고 여기서 버티면서 어깨로 넘어가지 않는지 체크하면서 살짝씩 수정하면서 방금처럼 이 세 가지를 체크하면서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 동작을 하는데 엉덩이랑 이제 뭐 배 이제 등 쪽에 내가 민다는 느낌이 없고 뭐 허리나 뭐 이제 어깨 아니면 목 이런 곳에 다른 곳에 느낌이 오고 앞 통증이 있으시다면 방금 말했던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세고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둥근을 놓쳤다거나 아니면 호흡이 통제가 안 돼서 배가 풀렸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어깨 날개뼈가 풀려서 다른 곳으로 무게가 좀 세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금 쉬었다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아까 한 것처럼 높이를 좀 상체 높이를 올려서 강도를 조금 낮춘 상태에서 해보고 다시 또 체크하고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또 이제 플랭크 영상을 해보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전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